자, 2020 이화여대 인문계 22에서 25 문법 문제 분석들어갑니다. 자, 오류 찾기입니다. 해당 문장을 항상 밑줄에 해당 문장을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첫 문장에서는 두 개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1967년에 existential 우발적인 weapon 무기 요 단어 잘 외워야 되겠죠? detonation은 폭발이란 뜻이죠. 그리고 우발적인 무기 폭발이 여기 주어죠. 그 실제 시험에서는 뒤에 전면구 본동사 나올 때까지 kill이 이게 본동사죠. 그래서 우리 플랫폼 문법에서 kill하고 die 개념 구별해야 되는데 kill은 타동사고 die는 자동사라 했죠. 요거 정리돼야 되고. 자, 실제 시험에서는 갈로 부분을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연습 단계니까 해석해 봅니다. 바로 통킹 걸프만의 바로 미국의 aircraft carrier라면 항공모함이죠. 미 항공모함 바로 포레스탈에서 우발적인 그 무기 폭발이 주어 killed 타동사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134명의 크루 성무원을 죽였습니다. 그 크루 멤버 성무원을 죽였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end가 나오기 때문에 병렬 관계 항상 번호 달기 kill 요게 1번 부상을 입혔다 injure 요게 2번 그다음에 require 요게 3번이 되는 것이죠. 161명에게 이제 부상을 입혔고 그리고 require 바로 요구했다 뭐를 costly는 이거는 명사에도 li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형용사죠. 그래서 값비싼 바로 7개월의 그런 수리를 요구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뭡니까? seven 수사죠. 그리고 months 명사죠. repair 명사죠. 그래서 수사 명사 명사가 되면 이 앞에 명사는 항상 단수 형태 되는 거 이해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는 3번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disaster 재앙은 뭐뭐의 product가 제품이란 뜻도 있고 산물 그러한 재앙은 오브이아의 산물이었습니다. 뭐에? 프롬이야. 어떤 규칙들로부터 deviation, 이탈이죠. 규칙들로부터의 어떤 이탈의 어떤 산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갑자기 콤마 다음에 ing, 콤마 다음에 pp가 나오면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그다음 뭐? flexibility, 융통성이었던 관심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make는 뭐뭐를 만들다, 타동사니까. 타동사의 단순 분사하고 ing, pp는 목적어 유무. 지금 이 앞에 목적 없으니까 pp 형태, 콤마, made. 바로 분사구문이 맞죠. 그래서 융통성의 관심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들로부터 어떤 이탈의 어떤 산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자, 많은 에어크래프트, 그 항공기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이제 편입에서는 이건 알아야 되죠. 에어크래프트는 이게 바로 단수하고 복수 형태가 똑같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뭐에 있어서 전면구 on the carrier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에 있어서 그 항공모함에 많은 항공기는 이게 에어크래프트가 주어예요. 자, many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에어크래프트는 복수 형태를 말하겠죠. 복수입니다. 그 많은 항공기들은 were fitted 뭐 장착이 되어 있다는 핏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뭐를 장착하다는 타동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크래프트가 복수니까 수일치 월이 맞고 그리고 BPP 형태니까 뒤에 목적어 오면 안 되죠. 뒤에 목적어 없죠. 예. 자, 뭐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었다. 뭐로? 바로 주니 로켓 포드죠. 그러니까 주니 로켓 포드로 장착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앞에 문장이 나오고 갑자기 또 콤마 다음에 ing, 콤마 다음에 pp 분사구문이죠. 여러분 이 if가 동사가 되면 타동사 뭐뭐의 장비를 갖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콤마 다음에 타동사의 ing, pp 단순 분사구문은 항상 목적어 유무를 보았겠죠. with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ing 형태의 분사구문이 아니라 바로 과거 분사 pp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equippe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각각은 equipped with 뭐로 지금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4개의 unguided, 가이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유도, 유도되지 않는다니까. 4개의 바로 비유도
로켓으로 각각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분사구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답은 5번이 답이